네, 믿음의 주 주간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으로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순바섬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 6시부터 일정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 현재 시간 5시거든요 거의 11시간에 걸친 비행기를 3번이나 타고 최종 목적지는 아직 도착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또 자동차로 한 3시간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은 짐을 찾고 제가 지금 올라갈 예정인데, 하여튼 대자는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가운데 미국 한소망교회를 통해서 또 나머지 750만원 다 건축비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발걸음을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함께 기도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계셨기에 이런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짐을 찾은 다음에 27호 원주민교회 건축 현장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개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순바동에 발을 내디디면서도 반드시 세 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가겠다는 마음, 이미 4부 섬에 26호 원주민교회 기다리고 있고요. 또 28호 원주민교회가 알로르 섬에 지금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교회를 건축할 거는 이미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작년에도 알려서면 한 달에 세 개의 건축기가 와서 세 개를 건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그 수화물 찾는 데인데요. 수화물 찾는 데가 굉장히 조그매요. 굉장히 조그매서 여기 우리 또 13호 원주교회 집사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짐을, 수화물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짐을 찾은 후에 27호 원주민교회 목사님 만나서 제가 잠깐 식사를 하고 27호 원주민교회 건축 현장으로 올라가서 여러분께 계속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기적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드리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감사하며 27호 원주민교회 건축 현장에 있는 순바섬 정글. 순바섬 정글은 제가 2016년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오기를 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7년 만에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니 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서 때가 되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며 이상 박문호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